한국어판에서는 스터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. 일본어판에서는 과거의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. 인턴 스터디 모임 나오세요? 아, 네, 좀 뭐. 아저씨가 뭐가 아쉬워서 스터디를 합니까? 네? 아, 맞아요. 그 안영 씨도 안 나오잖아요. 스터디라는 게 1등은 얻어갈 게 없는 거거든요. 紹介します. 今日からうちのグループに入ってきた 一ノ瀬です.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. あ、さっき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. 길이야기です. 今は資源2課に. どうぞ. 그 외에도 식기를 테이블에 놓고 먹는 한국하고 식기를 손에 들고도 먹는 일본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겠네요.